안녕하세요. 윤영궁 합액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어린 나이부터 신기가 올 수도 있다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네. 이 유년 시절에도 신내림을 받아서 신의 길을 가는 어린 아이들도 많고, 어린 나이, 뭐, 10대 때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 신의 길을 정말 가도 되는 건지. 안타까운 얘기인데, 대단하신 선생님들이고 좋은 선생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은,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. 제자가 이 무당이 되는 게 뭔가를 지나간 거를 마치는 게 무당이 아니에요. 앞으로의 또더잘 되는 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해결해주고 하는 게 무당이고 또 사람의 아픔을 내가 들어주고 어루만지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10대가 얼마만큼의 삶을 살아서 아픔을 알고,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어서 고통을 알까요? 아무리 저한테 예를 들어서, 뭐, 10대가 아주 막 신이 와가지고 막 척척척척 맞추고 하는 그런 분이 오셔도 저는 신내림을 못 해드립니다. 무속인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가 이 신의 길을 얼마나 잘 알까요? 얼마나 잘 빨아들이겠어요? 얼마나 영리하겠어요? 한참 배우고 커가는 이 두뇌인데.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막 무속인이 안 되면 어디 막 다친다, 어디 아픈다, 신병에 뭐 걸린다라는, 죽는다. 뭐 그런 말을 하잖아.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그래도 죽는 거보다는 그치, 그런 그치. 길을 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너무 권유하는 부모가 안타까운 있을 거예요. 얘기인데. 사실, 무속의 길을 안 간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지. 그리고 무속의 길을 안 가면은 죽어요? 그거는 그 나이 때안 간다고 죽는다고? 그건 그렇게 말하는 무속인은 전 자격 없다고 봐요. 무속인이 되면 살고, 무속인이 되면 나의 돈벌이가 되겠지. 그 무당 선생님의. 그렇지 않을까? 사람들 엄청 궁금해. 어린아이가 점을 봐. 오, 진짜 잘 맞춰. 근데 그 아이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? 아파서 오는데, 힘들어서 오는데, 마치는 게 중요한 거야? 무당은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 줄도 알아야 되고,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, 아파봐야지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도 아는 거고. 내 자식이 뭐 그런 무속인의 사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. 근데 나는 도저히 못 시키겠다 해서 일찍 막 오면은 혹시 그런 길을 성인이 되면 안갈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나요? 그런 거는 뭐, 힘들 거예요, 사실. 어린 아이들을 제자를 먼저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우리 무속인도 그렇고, 또 거기에 맞는 그 부모님도 그렇고, 아이를 초를 켜서 밝혀주고, 잘 커가도록, 성장하도록, 많이 빌어서,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, 무속인의 길을 옳게 갈수 있도록,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다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. 무속인 선생님들도 그렇고, 신을 내리는 게,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. 그런다고 그 아이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, 분명. 잘 맞힌다, 신기하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, 그렇게 해서 돈벌이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힘든 고비나 이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, 그러면서 아픔도 알아야 남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게 제자인 겁니다.